야 잠깐만. 오 야. 이거 이거 테스트다. 테 바로 쓰면은. 어? 테를 안. 오케이 이거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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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그렇지 민요야 살아야지. 나이스. 갑시다 갑시다. 이번엔 탈리아 정글입니다. 요즘 따라 정글 챔피언 폭을 너무 넓히니까 되게 게임하기가 편하네. 자, 탈리아기 때문에 일단 W는 스마트키 없애놓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 이번 판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여유 부리면서 했다가 저기 조합 매서워가지고 개 털릴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조합이 바루스 빼고는 웬만하면 다 AD 챔피언이라서 게임 빨리 끝내야 될 듯? 아 손에서 아, 아까 전에 엄마랑 피자 먹었거든요? 손에서 피자 냄새나.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손에서 피자 냄새나. 끔찍하다. 코 간지러워가지고 코 쓱 했는데 손에서 피자 냄새나. 흉이잖아. 뭐 10시면은 이제 슬슬 활동할 시간 아닙니까? 아직 10시밖에 안 된 거 아니야? 한 대만 더 맞아주면 안 되겠니? 안 되는구나? 아쉽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요 처음에 이게 2분인가에 활성화가 되거든요? 나 상대 레드 달릴까 그냥? 상대 레드 달려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오케이 레드 달리려니까 진짜 세주하니 무빙 보셨죠? 그니까 이거는 레드로 달리기보다는 그냥 바에게를 빨리 먹어주고. 제가 아마 세주하니보단 바에게를 조금 더 빨리 먹을 거거든요? 아닌가? 바에게를 빨리 먹고 세주하니가 아직 올라오는 게 안 보였으니까 레드로 빨리 달려봅시다. 세주하니 봇 갔을 텐데. 나이스. 아 뭐야. 어어 잠깐만. 이게 바로 강타 싸움의 클라스다 이 말이야. 깔끔하게 이겨버렸죠? 양치기가 없는 양떼와 같죠. 세주하니 강타를 이겨버리네. 이로써 저는 가볍게 3라인 아 3버프 컨트롤이 되죠? 이거 강타 아낍시다. 다 아꼈다가 미니맵이요? 아 미니맵 열어줄게. 까먹고 있었네. 전판에 방풀하는 애가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가렸는데 이번 판은 왠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 동선을요 탑 위주로 잡아도 되겠는데? 저 집 귀향 끊으면 잡는다. 오케이 이건 잡았죠? 예 유치화도 아니고 점화도 아니어서 이거 묶으면 잡아. 야 잠깐만. 오 야 이거 텔 쓴다. 텔 바로 쓰면은 어? 텔을 안
오케이 이거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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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그렇지 미니언 살아야지. 나이스. 그리고 뭔가 집에 가긴 아쉬워. 집에 안 간다. 나 이거 바에게 먹고 간다. 바에게 5 4 이러면은 일단 탑 정글 싸움은 끝났고 바텀도 혼자서 솔로킬 냈으니까 바텀도 끝난거지? 근데 지금 바텀 갱갈 것 같은데? 이거 얘 말고요 이거부터 이렇게 살게요. 그리고 핑크하다 하나. 어차피 바이게 아 바이게란다 얘 탈리아 패시브 이용해가지고 금방 갈 수 있으니까 굳이 처음부터 신발에 목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탈리아는 애초에 이속이 빠른 것도 있고. 찍. 요거는 게임이 터져버렸다. 게임이 완벽하게 터져버렸다. 제발 큐. 아! 파이크 리폴. 이거 파이크 리폴 좀. 아 솔직히 이거 리폭감 아니에요? 어? 저 리폭감인데 완전히. 바에게 나오는 시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얀 색깔 나와 있는 건 1분이고 좀 있다가 아 진짜 리폭. 얘가 이제 노란 빛깔이 되면은 그게 20초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알려줄게. 아직까진 하얀색이잖아요. 아직은 1분 대기시간인거고 좀 이따가 20초가 되거든요. 그냥 버프몬스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20초 남은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살살 움직인 다음에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블루타임이니까 요거까지 먹어주면 되고. 이거 원거리 한대 톡, 요거 한대 톡. 지금 아마 딱 가면 나올걸요? 그렇지 나왔지. 여기 와드 한번 싹 체크해주고. 그리고 지금 상대 정글이 레드를 먹고 탑쪽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탑쪽 저도 일단 같이 움직여줘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일단 세주안이 길목 막아주고. 세주안이 못 오게끔 길을 한번 살짝 막아주고 요렇게 마무리. 그리고 나서 블루 준다고 핑 찍고 지금 미드 라인 밀으세요. 탈리아도 잘하는데 피들만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아니요. 이제 정글 피들은 웬만하면 안 해요. 정글 피들 너무 쓰레기야. 아우 탈리아 좋은 거 봐. 이뻐 이뻐 이뻐. 농담이고 사실은 요즘에 피들 스틱은 미드로만 많이 가가지고 핑크워드 하나 사면 좋긴 좋은데 어차피 이 핑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어디 하나 봤 아 이건가? 이게 내 핑화인가? 이거 나 이거 코주부. 미드가 벌써부터 더티를 하네. 너무 양심리스 하잖아. 여기 미드 쪽에 미드랑 바텀 사이 이쪽부터 해서 와드 쓱 훑은 다음에요 여기까지도 한번 쓱 훑어주고 Q는 아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오케이.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어? 큐 제발. 올. 그리고 이거 큐 막아야 돼요. 아! 아 우리 정글 누구냐? 개 못하네. 아 우정머 요거 사실 살짝 위험하거든요? 일종의 도박이랄까? 하 난 이런 짜릿한 쾌감을 원하지. 짜릿해. 항상 똑같은 것만 하다가 새로운 걸 경험하면은 짜릿하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대지모씨는 모든 교훈이 선물이란 말이야. 찍. 이거 지금 탑쪽 갱간 갱갔나? 어, 아닌 것 같은데. 마냥 넘어져도 찍. 탑 갱인가 보다. 아 뭐야? 오케이 요 정도면은 잘 막았고. 아무리 거친 돌도 노력으로 빛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요 님들 지금 바로 상대 블로로 달려요. 왜냐 질련 지금 체력 없고 방금 전에 레드 버프가 등장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세주안이가 아마 레드 쪽 눈독 들이고 있을 텐데 그냥 미드 먹읍시다. 미드가 더 맛있어 보인다. 사실은 레드 달리려고 했는데 아 블루 달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블루 달려볼까? 어? 뭐야 이거 일단 체력 수급하고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탑 1차 먼저 밀어서 사실 크게 나쁘진 않아요. 제발요 진짜 제발요. 아! 옌병하네 진짜로다가. 너 뭔데? 너가 날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콤방진 자식이. 자식. 잠깐만요. 오케이 이거 빠르지. 오케이 이속 한 번 더 버프 받고. 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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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약간 이게 내가 무진 선수한테 배운 건데 상대방에 뚜벅이가 많으면은 GLP가 좋다고 하거든요. 한번 GLP 가봐야겠다. 얘가 마나 소모량도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GLP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닐 거란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저도. 어? 성공적. 성공적. GLP가 뭐냐고요? 마법공화 그 얼음 휘리릭 휘리릭 날리는 거 있잖아 그거. 물론 내가 블루를 먹는다고 해서 나쁜 편은 아니긴 한데
이걸 엄청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나쁜 편은 아니긴 한데 우리 라이즈는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밀고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어, 나쁘지 않았지. 상대 정글 있는 거 없는 거 일단 다 체크하고요, 여기도 한번 쓱 봐주고, 바에게 이제 하얀색 표시 떴으니까 슬슬 바에게도 사냥할 준비하고, 지금 아이템 나오니까 GLP부터 사오는 게 낫겠죠? 그리고 다음 드래곤까지 먹어주면 금상첨화. 사실 마관신 가고 싶었는데 무슨 템을 가든 자유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무진 선수, 아 그 플래시 울브즈의 무진 선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 뭐 정글 동선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탈리아로 GLP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일단 마나가 부족한 거를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니까 그 점에서 플러스고,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다 뚜벅이죠? 어찌 보면은 이럴 때 또 카운터를 칠 수도 있고. 타잔이 그렇게 안 가는 걸 무진이 그렇게 간다 이 말이야. 오케이, 노아드지. 아 노아드란다. 정글 몬스터 없지. 그리고 저 혼자 먹어도 빠르거든요. 라칸 집에 가니까 이거 그냥 나 혼자 빨리 먹읍시다. 누가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둘 다 잘하는데 다만 서로의 팀이 다를 뿐이지. 어 근데 저기 조합 너무 무서운데. 아 저거 죽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탈리아 마나 없어야 되거든요? 아, 저 깐죽대는 거 너무 싫어. 아깝다. 속박 없나? 까비. 자, 전 집에 갔다 빨리 옵시다. 어차피 나 지금 여기 있어봤자 딱히 할 거 없거든? 아니야, 아니야, 미녀야, 무리하지 마. 그렇지. 난 지금 집에 가야 돼. 지금은 가야 해. 남자는 자고로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여자도 똑같지만. 인종? 어, 인종. 동의? 아하! 이거 내가 블루 먹으면은 라이즈가 나 죽일라나? 타잔이 20등 한 7계정 4개라는 거죠. 누가 잘하든지 상관이 없어. 님들 잘하, 님들이나 잘하세요. 왜 남 잘하는 걸 굳이 막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왜 있어. 님들 페이커 연봉 20 뭐? 얼 몇십억? 몇십억이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안 되겠다 이거.
잘함의 기준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그냥 랭크 점수가 높으면 잘한 거야?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데 나는. 거기서부터 오류라고 생각함.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무리 거친 돌도 노력으로 빛나게 할 수 있어요. 얘 Q 빠져가지고 이번에 들어올라나? 아 폭탄 터져서 죽었어. 와 저걸 사려네. 쟤 궁 없잖아 근데. 어 뭐야 궁 있네. 근데 요거는 다 잡을만한 것 같은데. 어 찍. 개불쌍해. 얘도 죽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왜 우리 조합이 지금 거의 바루스 빼고 올 AP 조합인데 왜 헤르메스를 안 가지? 헤르메스를 헤카림밖에 안 갔네. 저거 봐. 바위잖아. 여기도 저기도. 난 강타 싸움 자신이 없는 걸? 자신이 없으면 자신 있어 하면 되지. 끝. 아무리 먼 곳이라도 문제 없어요. 아, 라인 클리어 개꿀. 기다리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저 왠지 쟤네들 아까부터 계속 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 옌병 잡고 싶었어. 이건 다 잡긴 다 잡겠는데. 이야, 개멋있는데? 아깝다. 조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냐만 있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싹 해가지고 그냥 다 비벼버리는데. 아쉽네. 바루스 사기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너프 먹였잖아. 체력 50인가? 바루스 개사기 맞음. 저건 진짜 희대의 사기챔임. 얘도 쟤 슬로우로 바뀐다는 거 좀 시간 지난 거 같은데 왜 아직도 슬로우로 안 바뀌었지? W가?
개불쌍하게 죽는다. 요거는 무조건 죽지. 오케이, 공 빠졌고. 어, 불쌍해. 개불쌍해. 아, 나 죽어서 바론 버프가 없는 건가? 아, 바로 끝났구나. 어시스트. 와, 나 순간 이거 탈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타길 잘했네. 아, 쿠더씨. 후. 누구 잘한 거지? 나는 근데 이번 판에 뭔가 탑이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 탑이랑 좀 잘 맞았기 때문에 이번 판 탑으로 주고 딜량은 뭐 다 비등비등하네. 자, 탈리아 정글 보여드렸고요. 룬 특성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